면역력이 무너지면 호흡기 기관지에 적신호가 울린다? 2015년 새로운 건강 키워드 면역력 잡는 약차에 대해 건강 이슈 군단과 함께 알아봅니다. 노년이 되면서 저희가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. 큰 우리 3대 질환이 있는데요. 예.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또 암이고 또 뭐 심장 질환이고 네. 근데 최근에는 또 마지막이 폐렴인데요. 폐렴까지. 네, 2010년도에는 이 폐렴이 5위 정도의 순위였는데 예. 작년에는 4위까지 올랐거든요. 그래서 네, 올겨울 또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? 예. 네, 또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오늘만큼은 이 기관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. 한번 꼭 짚어보고 가는 네. 것이 무엇보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세미 작두콩 차입니다. 수세미 작두콩. 모양이 특이하네요. 네, 조금 여러분들 그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. 네. 자, 이것이 바로 수세미. 말린 바로 네, 수세미입니다. 네. 특히 폐가 약해서 나타나는 천식이나 뭐 비염, 이런 축농증 등 이런 폐질환에 예로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. 예. 이 수세미에는 기본적으로 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이나 네. 플라보노이드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요. 특히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플라보노이드에는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물질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. 네, 겨울철에 특히 천식이나 이런 비염들이 많지 않습니까? 비염. 네, 그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작두콩, 예. 네, 이 작두콩 같은 경우도 일반 콩보다 크기가 큰 만큼 효능도 예. 어마어마하죠. 예. 네, 그래서 특히 비타민도 많고 예. 그래서 이 피로도 회복하고 면역대사도 증가해주고 호흡기까지 도움을 아주 주는 예. 바로 똑똑한 콩이 바로 이 작두콩입니다. 예. 네, 근데 이 두 가지를 성질이 조금 달라요, 여러분. 예. 이 수세미는 약간 찬 성질이고 예. 예, 그리고 이 작두콩은 약간 따뜻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조금 달여서 그걸 조금 마시면 이만큼 비염이나 천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차는 따로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네. 이 약차가? 그렇죠. 이게... 바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예, 예. 네, 이것을 이걸 마셔보면서 이제 그렇죠. 이게 뭔지. 네. 자, 특히 이 두 분처럼 또 말씀 많이 네.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뭐 도움이 또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. 지금은 선생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.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겠어요? 예. 저는 예, 많이 마십니다. 예, 요 맛은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두부. 두부요? 두부 그 옆에 두부 물맛 같은. 그러니까 왜냐면 이 네. 작두 콩 때문에 그런가 봐요. 네, 그렇죠. 콩맛. 네.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부담감을 가...